아, 여보세요? 여보세요, 수고 많으시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? 하이트 진로고요. 하이트 진로요. 네, 매수가와 네, 2만 비중 얘기해 3천원에 주실까요? 20%입니다. 얼마요? 2만 3천원에 20%예요. 20%요. 네네. 네, 아, 추세가 안 바뀌네요. 그죠?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인데. 네네. 네. 자, 뭐,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오면은, 뭐, 주류가 뭐 판매가 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가격 인상에서 이제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받다 보니까 위축된 것 같아요. 뭐 기업이 큰건 아닌데 사신 거는 그래 오래 안 되셨죠? 네. 일단 이 정도 가격이면은 조금 한번 유진해 보는데 참 무서운 게 이제 추세가 꺾였을 때 내려가는 흐름성이 이게 쉽게 멈추지 않는다는 거거든요. 그렇잖아요. 그래서 방향성 이렇게 지금 제가 화면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화면을 보여드리면은.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성이 위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는 추세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시장에서 어떤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고 못하면서 이제 좀 흘러내리고 있다 이런 부분인 거겠죠. 그죠? 네,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좀 소외된 것 같아요. 최근에 거래도 많이 죽여놓고 있는데. 근데 웃기게도 이러고 난 뒤에 우리 개인들은 아, 왜 이러지 생각하지만 나중에 또 이제 주체는 이렇게 해서 또 올라옵니다.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 때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도요, 가격의 어떤 상승 사이클, 하이트 진로가 바닥권을 만들고 항상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했던 가격이 늘이 가격이에요. 저는 이런 통계를 실적으로 이런 우량한 기업성을 좀 가진 기업들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다운될 때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다시 회복되면 오르잖아요. 그죠? 우리 술은 일반적으로 대중화돼 있기 때문에 뭐 실적 경기를 탄다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저는 현재 2만 3천 원은 그렇게 리스크로 보이지 않아요. 그래서 조금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요. 이 정도로만 좀 들고 가시면은 박스권이더라도 한 2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이익 실현이 가능한 구간이 있을 것 같아요. 네. 아, 이해되셨나요? 2만 5천 원이요? 네. 그래서 시간이, 왜냐면 이게 지금 굉장히 촘촘하게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. 그죠? 언제 멈춘다라는 계속 느낌은 없어요. 떨어지더라고요. 네. 언제 멈춘다라는 거는 제가 맞출 수는 없어요. 하지만 내려왔다가 반등을 줄 때, 아, 내 매수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이 기업성의 뭐 재무적인 부분이나 재무가 좀 다운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라도 흐름이라는 이런 흐름에서도 가능해 보이니까요. 한 일단 2만 5천 원 정도만 고려하고 계시고 조금 홀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해되셨습니까? 아, 네네. 아유, 알겠습니다. 네,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